안녕하세요. 김대응 시인입니다. 2023년 2월호 월간 문학을 받았습니다. 월간 문학을 받게 되면은 신작 시를 읽게 됩니다. 월간 문학 2월호에는 이달의 신작 48편의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다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 네 편을 선정을 해서 낭송을 했습니다. 시 제목은 황석어 젖, 할미꽃은, 모래바람, 까치둥지, 네 편의 시를 김대응 시인이 낭송하고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이 시 낭송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한 정서 또는 감성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황석어 젖 시 신은겸. 바다를 뿌린다. 햇빛과 바람이 말린 노고가 하얗게 내리는 독 안에서 파도에 유영하던 뱃살이 노랗게 절여진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몰두하는 곳으로 밀려가듯 허상뿐인 무태 쏟아져 황금빛 몸을 뒤척이는 당황한 눈빛. 되돌아갈 발자국도 없이 먼 바다를 끌고 온 폭우. 출렁임은 낯 설었다. 서래질에 맡긴 지느러미 방향 잃고 떠도는 하루치의 허망한 독백. 한입의 수초가 가만히 누워 풀 그림을 흘려보낸 뒤 수만 년의 흙이 빚어낸 항아리에 햇빛과 바람이 살과 뼈에 스며들어 삭혀지는 시간. 아픔도 슬픔도 길이 되고 있었다. 할미꽃은 시 배효주. 방호복을 비집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올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생아 되어 병상의 어머니 손 잡으며 불러들인 매기의 추억은 요양병원에서 기어코 할미꽃으로 피어난다. 어머니의 미간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호흡을 뚫더니 어머니의 눈물을 불러내었다. 굴다란 한 점 살 내음이 눈가에 맺혀졌다. 짧은 날숨이 스친 자리에 여든이 넘은 인생이 눈물 한 방울로 환해졌다. 당신은 내가 되고 나는 당신이 되고 태양이 붙어있는 은하수 끝이 없다. 이토록. 모래바람
시 홍명희. 그날 망상의 해변에서 우리는 젖은 모래처럼 축축하고 눅눅한 습기에 쌓여 있었다. 서로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익숙한 물기를 닦아내고 낮은 체온을 걱정하는 동안 우리의 거리는 밀물의 무늬처럼 가까워졌다. 서로를 위해 자신에게 남아있는 미지근한 체온을 덜어주느라 한쪽 발이 시리고 한쪽 어깨가 통풍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거울처럼 서로의 반쪽에 남은 체온을 나눠 주었다. 습기가 마르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뽀송뽀송 말라가던 피부 한쪽이 스르르 무너지며 모래바람이 되어 나 뒹굴기 시작했다. 모래들이 날아가며 서로의 몸을 핥히고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웽웽거리며 귓속으로 후벼 들었다. 오랫동안 빈 터널처럼 어둡고 공허하던 귓속이 빙빙 돌아가는 레미콘 트럭처럼 무겁게 어지러웠다. 어, 바람이네.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 그날도 바람이 불고 있었지. 마침내 바람의 존재를 느꼈을 때 어느새 우리는 모래먼지가 되어 서로의 뺨에 따가운 생채기를 남기며 각자가 날아왔던 곳으로 바삐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는 젖은 모래가 안고 있던 눅눅하고 축축한 습기만이 형체를 잃은 모래시계 그림자로 젖어 있었다. 까치둥지 김종화. 앙상한 우둥지에 얹혀있는 까치집 얼기설기 엮은 것 기하핫도 다 못 풀어 하늘문 어디다 내고 천국처럼 드나